우리가 또 이제 지금 기도와 관련해서 배웠을 때도 많이 아는 게 어떤 때는 기도 막 해서 아 이제 믿음도 생겼고 하나님께 맡긴 것도 같은데 며칠 지나니까 또 몇 시간 지나니까 여전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다시 몰아내서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근데 이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걱정을 싸매고 산단 말이죠. 항상 자기가 갖고 걱정,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이제 젊은 엄마들은 할 수 있단 말이죠. 자꾸 내가 갖고 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김지희 사님, 자꾸 내가 갖고 오죠? 기도해놓고.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맡기고 자꾸 점검하세요. 그거 어려운 문제가 지금 내 손에 있나? 내 마음에 있나? 내 마음에 있나? 하나님 손으로 올라갔나? 전능자의 것이 됐나? 해서 자꾸 확인을 하세요.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당신의 심령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떠냐면 우리 열왕기 하 4장에 보면은 열왕기 하 4장에 보면은 여러분도 이 엘리사 수넴 여인처럼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지나가니까 이 여자가 아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해서 아예 방을 만들어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또는 하나님 자신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이 사람이 정말 주도면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를 대우해 주니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 자기 하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인을 위해서 뭐 해주면 좋겠냐? 예? 아니, 먼저 물어봤어요. 직접.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참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고 그 뭐든지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 자기 백성을 다스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정하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했단 말이죠. 기뻐하셨어요. 당시에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다 장수요, 또 부귀 영화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원수의 목. 그런데 너는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였구나. 해서 지혜도 주시고 부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듣기만 해도 감사하죠?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다 외우세요?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크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잘 대접하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저는 괜찮아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13절 보시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서 그러니까 같은 그 민족에 섞여서 뭐 부족한 거 없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것은 아니죠.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엘리사가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많이 대접하니까. 그래서 이제 게하시 자기 종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환이
이 여자는 남편도 늙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데리고 와. 다시 불러라. 엘리사가 자기가 다 하나님처럼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예? 네. 아이고, 그냥 억지로 받아내는 것 같아요. 별 감동이 없는 사람들에게. 속으로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거짓말도 잘 하죠. 여하튼, 거짓말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야, 됐다. 그 사람 다시 불러와라. 엘리사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러더니, 딱 벗어, 가로대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1년 후에는 내가 아들을 안고 있으리라. 벗어. 금방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1년 후에는 아이를 낳으리라.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과 엘리사는 벌써 딱 통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이 여인을 위해서 뭐 해줄까? 벌써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사에게 충만하단 말이죠. 예? 우리는 이 지혜를 배울 수 있죠. 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이세요. 아멘. 자,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래서 정말.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막 아이를 굳이 나 괜찮다는데 아이를 갖게 해준 그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 남편은 못 끝났는데 지금 나중에 가지 하거든요. 이 남편은 전혀 아이가 살아날 거라는 그런 가능성은 전무하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선지자를 찾아가서 가는데 평안이니까 하고,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아이가 죽었는데, 무슨 평안이 있어요? 죽었는데, 그러나 평안합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이 있으니까 어쩌다고요? 평안이 있으니까 죽었던 아이도 결국 살아난 거예요. 예?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병이 아직도 있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고 평안이 있으니까 또 우리 김민희 집사님처럼 게다가 내가 감사한 것까지 확실하게 드렸으니까 이건 이렇게 아파도 이제 끝난 거야 하고 주장하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벌써? 평안, 믿음이 있으면 평안이 있는 거죠. 평안이. 그러면 이 귀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은 평안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귀신이 가장 뭘 두려워해요? 평안을 가장 두려워해요. 평안을. 평안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예수 이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고 있다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저도 마음이 불안하고 정말 불안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즉각적으로 떠올려 주시거든요. 그러면 차츰차츰 이제 평안을 얻게 돼요. 평안. 당신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평안이 주장케 하라. 그래서 좀 그래도 불안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끼치노니라는 것은 주노니라는 얘기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의 평안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노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만 하지 말고 어떡하세요? 일단 외우시라니까요. 일단 뭐 하시라고요? 일단 외우시라니까요.
외우지도 않는 그 게으름 갖고 뭐 하냐 말이죠. 일단 외우시라니까요.